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온 임입니다. 오늘도 유학생 브이로그를 시작할게요. 여기는 외국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입니다. 오늘은 친구가 아침을 만들어줬어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김해에 있는 인제대학교 한국어 문화교육원에 다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다니는 한국어 문화교육원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제대학교는 한국에서 백평왕으로 유명합니다. 서울, 부산 3개, 이산, 해운대에 5개의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과 경찰력 있는 다양한 학과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김해 캠퍼스는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게시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 건물을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엔 다양한 걸 만들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한 공방이 있어요. 하이 하야! 하이! 뭐 하고 있어? Oh, I'm doing a wooden craft. Would you like to take a look? Wow, looks so cool. Oh, really? You made it? Yeah, I did. Can you tell me how you say in Korean? Yeah, 나무 인형. Oh, really? Yes. Sounds so good. Then yeah. you can keep it. It's, really? Yeah. Thank you so much. Oh, you're welcome. You are a really good friend. Thanks. 여기가 우리가 수업하는 곳입니다. 한국어 능력에 따라 많이 달라요. 야, 뭐해? 어떡해? 안녕하세요. 저희 교육원에서는 1년에 4학기제로 운영되며 한 학기에 매일 4시간씩 10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국어의 문법을 기반으로 학생들 수준에 맞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기마다 문화체험도 함께 가요. 교육원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우리 인제대학교 한국어 문화교육원은 우수한 교수진, 풍부한 장학금, 최첨단 전자도서관, 그리고 현대식 기숙사 등 훌륭한 교육 환경을 갖추고 한국어 학습과 한국 문화 체험을 통해 한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립된 한국어 교육 전문 기관입니다. 먼저 학교 버스로 인제대역까지 가요. 여기서 전철을 탑니다. 공항까지도 가까운데요. 처음 여기 올 때가 생각나네요. 김해는 여러 도시들이 가깝게 있어서 자주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부산은 바다가 멋있습니다. 여기는 시장이에요. 맛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긴 제가 좋아하는 찜질방입니다. 전 오늘도 너무 즐거웠어요. 내일도 봐요. 안녕.